어우씨 개잘 쏘네. 어우씨 개잘 쏘네 얘 진짜. 와 진짜 거의 핵 수준인데 쏘는게. 아 개잘 쏘네. 저는 뭐가 편하나 이거요? 당연히 편한 거는 3인칭이죠. 아니 왜냐면 왜 3인칭이 편하냐면 시야가 탁 트여 있잖아. 근데 그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거든. 아 근데 저는 3인칭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존버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3인칭은 존버가 너무 많아요. 존버가 너무 유리해. 많은 건 둘째치고 존버가 너무 유리해요 게임에서.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. 3인칭은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. 여포하고 존버의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아요. 존버 쪽이 너무 유리해. 그러니까 1인칭은 그만큼 생각할 게 많거든요. 3인칭은 시야가 탁 돼있고 너무 그... 뭐라고 해야 되지? 들어오는 정보가 많으니까 생각을 해야 될 게 별로 없어요. 변수를 생각해야 될 게 별로 없어. 3인칭은 1인칭은 자신이 그... 이제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시각적인 정보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변수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.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. 배틀그라운드 1인칭이 불편한 이유는 모든 구조물이 3인칭을 기준점으로 맵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인칭을 하기에 건물들이나 기타 구조물 크기가 커요.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. 처음에 그 배틀그라운드 1인칭 시점이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시점이 낮은 게 아니고 그냥 구조물이 다 큰 거예요. 그러니까 내 키는 170인데 구조물들은 한 2m50을 기준점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3인칭 시점에 구조물이 큰 이유가 이게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보다 보니까 건물들이나 크기가 작으면 사람 머리가 보여요. 그 건물 뒤에 숨어도 건물이나 구조물 뒤에 숨어 있어도 보여. 그래가지고 크기를 늘렸다 보니까 이제 1인칭으로 와서는 그 구조물들 크기가 너무 큰 거지. 근데 무작정 캐릭터 키만 크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샷발을 그러니까 1인칭하고 3인칭의 샷 쏘는 거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버려야 돼. 총알 날아가는 궤적도 다르게 바꿔야 되고 그냥 사람 키만 크게 만들어버리면 시점을 올리면 안 되죠. 시점을 올리면 사람하고 마주 봤을 때 너무 작아짐. 너무 괴물같이 보이죠. 내가 상대를 봤을 때 내 시점이 높고 높으면 내가 캐릭터는 키가 이만한데 시점이 머리 위에 있으면 그건 이미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이지. 아예 3인칭 시점 자체를 약간 낮게 만들고 구조물들을 좀 더 작게 리사이징하면 될 텐데 3인칭 시점이 너무 높이 있어요. 시점이 너무 높이 있어. 그 시점을 좀 더 낮추고 그게 제일 간단해.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3인칭의 게임이 약간 좀 다르게 보이겠죠 이전하고는. 그리고 저 공기청정기 하나 시킴. 80만원짜리 오프라인은 80만원인데 온라인에서는 53만원임. 온라인으로 시켰지롱. 근데 오늘 아까 주문시켰는데 오늘 출발했어요. 내일이나 모레 올 것 같은. 아이 지옥형가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효도형이요? 아니요 부모님한테 따로 놔드리고 내꺼 가습기능 되는 걸로 샘슨꺼. 이왕 사는 거 그냥 제일 좋은 샘슨걸로 샀어. 우리가 마시는 공기하고 연관된 거니까 비싼 거 사야지.
기침하는 거 천식 아니고 역류성 식도염이에요. 저 방송 처음 시작할 때는 없었는데 집안에 처박혀 있으면서 맨날 밤늦게 방송하고 처먹고 이러니까 생겼어요. 아 그래 나 이거 이 신발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. 이 신발 뭐가 좋은지 알아요? 퀄리티가 엄청 고퀄이에요. 지금 이거 엄청 비싼 신발인데도 퀄리티 엄청 구리죠. 텍스처 퀄리티가 이거 텍스처 퀄리티 장난 아니에요. 엄청 깔끔함. 제목 바꿔주세요. 샷불편. 아이 알겠습니다. 매칭되는 건 레이팅 있는 걸로 매칭될걸요? 기록이 안 된다 뿐이지 매칭되는 건 레이팅 있는 걸로 될 거예요. 차 소리. 나무 있는 거 보고 저 계속 쐈어요. 얘가 왜 나무 있는데 계속 일로 박으려고 하지. 미쳤나 하고 그냥 쐈지. 이 집 먹으러 가는 건 위험할 것 같아. 어? 보금 옆에 차 있는 것 같은데? 여기 차 한 대 더 있다. 산이 너무 없는데 근데 유튜브 영상의 인트로 화면 개모탭이라도 있던데 바꿔야 되지 않나. 아니에요 저 못해요. 못행 못행. 카구팔 소리가 원래 저렇게 들리나? 오토바이 뒤집으면 막 뒤지는 거야.
아, 스카 들기에는 너무 위험하다, 여기서. 여기서 스카를 들고 있기에는 너무 위험해. 위치가. 뭐, 나 바꾸고 싶은데 너무 위험해. 거기. 에미사 같은데, 저. 카우볼이 아니고 에미사 같은데? 천당님 감사합니다. 스크스. 여기 근처인데. 스크스. 거기 또 들어온다. 일로 오는데? 다이어 작살내고. 다이어를 작살냈으니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. 길리야. 길리라고. 길리 먹으러 가자. 에미사의 길리야. 앞에. 한 명 더 있어. 어디서 죽었냐, 얘? 얘 길리 아니야. 아 몰라, 그냥 가야겠다. 여기 근처에 죽었는데? 아 몰라. 죽었다. 한 놈 여기 따개비 있을 것 같고, 한 놈 여기 근처야. AK 소음기. 얘가 AK 소음기한테 죽었어. 조기 한 놈. 제가 보기. 오, 스크스가 잡았어. 스크스가 AK 잡았어.
나무 오른쪽 체크. 어우씨 개 잘 쏘네. 어우씨 개 잘 쏘네 얘 진짜. 근데 제가 와야 돼. 치는 거 봐. 와, 진짜 거의 핵 수준인데 쏘는 게. 아, 개 잘 쏘네. 아.